기도의 언어를 배워라. 김영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시편 15편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 5절 말씀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5편 5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제가 짧게 시편 15편의 내용을 담은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형종이 하나님이여, 형종이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형종이 하나님이여, 형종이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형종이 하나님이여, 형종이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형종이 하나님이여, 형종이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타던 차를 운전했을 때 일입니다. 차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차에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핸들을 똑바로 잡고 있는데 차가 한쪽으로 기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이어 상태를 점검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타이어를 교체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듯하고 매끄러운 도로를 지나는데도 핸들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차가 떨리니 마음도 통달아 떨리고 불안했습니다. 재빨리 정비소에 들렀습니다. 테크니션이 테스트를 하더니 차가 흔들리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Wheel Alignment 문제였습니다. 차 출고 시에는 올바르게 정렬된 상태지만 과속 방지턱이나 크고 작은 도로 요인들로 정렬 상태가 틀어지기 때문에 차의 떨림과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처럼 정속 주행을 위해서는 휠 얼라인먼트를 다시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정비소의 안내에 따라 휠을 정렬하니 떨림과 쏠림 현상은 사라지고 안전하게 운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시편 15편을 지은 다윗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삶을 정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주님 계신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과 답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향한 것이지만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진솔한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허물을 말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약속을 지키며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처음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다시 정렬해야 했습니다. 도망자 삶 속에서 때로는 인생의 과속 방지턱과 삶의 비포장 도로를 지나면서 인생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바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인생의 아픔 때문에, 고달픔 때문에 두려움으로 삶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삶을 다시 정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가던 길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불평, 불만, 그리고 불안으로 틀어진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라는 주님의 우레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흔들림 없는 예배자로 다시 서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 서두에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형중의 하나님이여, 형중이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을 때의 모습을 갈급하며,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흔들림 없는 삶이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